법률방송은 성형 시술 부작용 등을 겪은 피해자를 위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유튜브 채널 손노먼 TV 운영자 손영서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손노문의 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여러분, 그럴 때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세요. 경찰을 무조건 부르세요. 뭐라고 하면 되는지. 법률방송에 제보된 손 변호사와 성형수술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왜 경찰 부른 거예요? X분이 아마 줄 건데도 우리가 경찰 부른 이유. 병원에서 진료 기록지를 주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경찰을 부르라는 손영서 변호사. 성형수술 피해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일단 의무 기록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왜 불렀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예. 의무 기록 조작할 우려가 있어도 그렇다. 의무 기록도 안 줄 게 뻔하니까 불렀다. 아시겠죠? 네네. 그러면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따라해보세요. 네. 내가 경찰 부르는 이유는? 네, 경찰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을 조작할까 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 봐 그랬다. 자, 다시 한 번. 내가 경찰 부른 이유는? 내가 경찰을 부른 이유는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 봐 그랬다. 의무기록지를 조작할까 봐 그랬다. 일단 인터넷에 해당 성형외과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그걸 지렛대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손 변호사의 기본 전략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서 병원과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서 그 병원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생과 저한테 비방의 목적인 걸로 인터넷 게시글, 댓글, 1위 시위를 지시했었어요. 비방글 올려야 그래야 빠른 합의를 볼 수 있다고, 합의금 또한 높게 받을 수 있다고 지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손 변호사의 지시를 따랐다가 병원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있지만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자 환자에게 짜증 섞인 화를 냈다는 제보도 법률방송에 들어왔습니다. 하고요! 진짜 짜증나네. 경찰 조사에서는 하더라고요. 뭐라 하더니 뭐래요? 뭘 하더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뭘 하던가요? 환자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답변을 해도 한 말이 없다고요.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엔 손영서 변호사가 환자를 볼모삼아 성형외과를 상대로 악의적 소송을 남발한다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진정이 접수됐는데 서울변회가 최근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형외과 의사회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겁니다. 질의서가 저희 쪽으로 전달이 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금 답변과 필요한 근거 사항이나 이런 거는 준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최초 진정서가 접수된 이후 7개월 만에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저희가 20년 12월 28일 날 최초로 진정서를 접수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변회에서 특별한 회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던 와중에 서울변회는 예비조사에 착수한 건 맞지만 결정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랑 경위서를 바탕으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의견을 달아서 상임이사회에 당권이 상정이 되면 상임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로 회부할지 뭐 기각할지 이런 판단을. 현재 서울변회엔 성형외과 의사회 말고도 손영서 변호사의 사건을 맡겼던 성형수술 피해자 측에서 손영서 변호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도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진행 현황을 체크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뭐 관련이 있는 사건이면 같이 묶어서 심사를 저희가 하기도 해요. 이에 대해 손영서 변호사는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선의와 공익적 의도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어떠한 불법, 탈법적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영서 변호사는 조사위원에게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고 KBS 인증 부분과 관해 의견을 달라고 요청해 답변서를 상세하게 써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면 음성 녹음 파일 전체 대화를 공개하겠다며 그때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다시 살펴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림입니다.